산업재산권, 지적소유권 중에서도 산업재산권 쪽에 쭉 업무를 해왔고, 그쪽에는 조금 전문적으로 했지만은, 같은 지적재산권 중에 또 다른 그 분야인 저작권은 별이사 분야는 아니에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아는 정도지 여러분보다 더 나을 거는 없습니다. 조금 더 이제 저작권 많이 이제 단어를 들었다 하는 거지. 근데 저작권은 오늘 전체가 저작권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저작권은 오해 대상, 권리의 대상 객체가 뭐냐면은 사람의 사상과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결과물이에요. 사람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담당하는 특허는 기술 사상의 창작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 사상의 창작으로서 보도한 것, 이런 것을 특허 발명으로서 보호하는 업무를 하지, 사람의 사상과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을 보호하는 저작권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면은 특허나 이 산업재산권 쪽은 자연과학 쪽, 자연과학 그쪽이라고 한다면 이쪽은 인문과학 쪽에 가까워요. 문예예술 창작물입니다. 글, 그림, 음악, 뭐 시, 조각, 사진, 영화 이런 쪽의 창작들은 문화예술 쪽의 창작, 사람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거니까 인문과학적인 쪽, 인문 쪽이죠. 인문 쪽, 과학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보고 대상이 이렇게 달라요. 근데 이쪽도 창작이에요. 저작권도 창작적인 요소가 들어가야지 저작권이 나오는 거지, 창작적인 게 아무것도 없는 사과 하나 사진 찍었다고 해서 저작권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작권이든 분명히 사람의 사상과 감정을 창작적으로 새롭게 표현한 것이 저작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제 큰 차이점은 저작권은 보호받기 위해서 어떤 사전에 요건을 필요하다고 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강력한 그 특징입니다. 특허권은 이쪽 산업재산권은 엄격한 명세서로 기존에 발명된 거를 기술 명세서를 쓰고 그것을 제출해서 심사기관이 과거 자료와 엄밀하게 대비해서 새로우냐 아니냐라는 그런 심사를 거쳐서 통과해야지만이 권리가 나오는데, 이 저작권은 그렇지가 않고 그냥 창작과 동시에, 완성과 동시에 자연 발생 쪽으로 권리가 생기는 무형식주의를 택하고 있어요. 전 세계가 동일합니다. 그게 굉장히 또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 특징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작권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형식도 없이 완성과 동시에 나오니까, 그리고 그 권리는 저작자에게, 저작물 완성자에게 그 온전한 인격권과 더불어서 저작물 경제적 저작권을 다 이제 허용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강의 내용은 저작권의 환경 변화서부터 쭉 이렇게 18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링크가 걸려 있으니까 각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홈 버튼을 해놨는데, 각 장에서 홈 버튼으로 다시 이 페이지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필요한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작권의 환경 변화는, 저작권은 가장 중요한 특징을 갖는 두 조문이 이렇게 있어요. 저작권 10조하고 저작권이 뭐냐 하고 저작권 제46조. 이두 조문을 보면은 첫 번째 저작권 제10조는 인격권과 저작재산권, 저작권이다라고 했을 때그 성격을 나눠보면 둘로 나눠져요. 하나, 저작인격권은 일심전속권이에요. 그 저작자에게만 독점적으로 허여되고 전속적으로 허여되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저작인격권이 10조 내지 13조에 있는데, 대표적으로 성명표시권, 성명권이에요. 저작물의 자기의 이름이나 아고나 이런 걸 표시할 권리예요. 저작, 성명표시권. 그 다음에 동일성 유지권. 동일성 내부 그 내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뒤에 나오는 저작재산권은 저작권을 양도한다라고 그러죠. 그때 양도의 대상이 되는 거는 저작재산권이지 저작인격권이 양도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판하기 위해서, 반포하기 위해서, 배포하기 위해서 양도를 받은 것은 배포권, 양도권, 복제권 이런 게 양도되는 것이고, 인격권이나 동일성 보장 이거는 양도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제가 선생님한테 내 저작물을 양도했다라고 했을 때 내 이름을 바꿀 수 없잖아요. 그 저작물을 선생님 이름으로 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원저작자는 역시 저작자니까. 이 성명권, 성명 표시권이죠. 그거는 그 저작자에게, 창작물을 완성한 사람에게 전속적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또 공표권, 세 가지가 대표적인데 인격권은 성명 표시권, 공표권, 동일성 유지권. 그 다음에 저작재산권은 그 반포권이라든지 전송이라든지 뭐 실현이라든지 이런 계속 그 복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저작재산권이죠. 이게 저작권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46조는 이 저작물은 저작권자에게 저작물 완성자, 저작물 완성자에게 저작권이 부여되고 그 저작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허락할 수 있다. 라는 얘기는 허락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쓰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저작물을 카피해서 다시 복제할 수 없고 전송할 수 없고 공유할 수 없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46조는. 그래서 저작 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제1항 규정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반드시 이용 허락을 받은 범위 안에서만 한다는 거죠. 아무런 조건 형식도 없는데 이렇게 막강한 권리가 주어지는 게 저작권입니다. 저작권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점점 강화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제 음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어떤 그 매체, 디지털 통신 매체를 통해서 스트리밍 한다든지 이건 거의 좀 없어졌죠. 과거에는 뭐 홈페이지 막 음악 올려놓고 막 이렇게 틀어주고 그랬는데 홈페이지는 거의 이제 사라졌어요. 이렇듯이 이 저작권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그 보고도 좀 더 충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지 않고 쓰는 것은 제재의 대상이고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자, 크리에이티브 커먼스의 필요성. 이러한 저작권의 환경 하에서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저작권이 과연 이 디지털 문명 환경 하에서 이러한 저작권의 강력한 권한을 그대로 유지해가지고는 문명을 오히려 발목 잡는 현상이 생겨요. 문명이 디지털 문명이기 때문에. 이게 이 저작권은 과거 아날로그 시대부터 계속 이렇게 발전되어 온 법 제도인데 지금의 문명은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거의 문명사가 바뀌고 있거든요. 지금 디지털 문명이 바뀌고 문명이 전환에 들어와 있어서 이런 디지털 문명화에서는 모든 그 실현의 수단이 디지털로 이루어져요. 복제도 디지털로, 전송도 디지털로, 뭐 실현도 반포도 다 디지털. 이런 환경에서는 그 전송이 실현이 굉장히 쉽다는 겁니다. 이런 속에서 저작자의 전통적인 저작권의 개념을 가지고 보호할 때는 이런 완성한 부분의 창작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걸 옥죄는 반사적인 그 불이익이 나타나니까 불합리한 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커먼 크리에이티브 생기는 겁니다. 카피라이트는 지금 말씀드린 C라고 저작권의 대표적인 약자예요. 가로하기라고 원하는 느낌을 이 C자는 카피라이트, 저작권입니다. 전통적으로 카피, 복제하는 권리예요. 다시 똑같이 복제해서 반포한다. 이런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권리죠. 그런데 이 크리에이티브 커먼 CC라고 써요. 비슷하죠. 이게 뭐 카피가 두 개, 카피라이트가 두 개 붙은 게 아니라 전혀 풀네임으로 쓰는 다른 개념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창작, 우리말로는 이게 적당히 번역이 안 돼 있어요. 번역어가 없어요. 그냥 CC라고 하고 CC, L이 붙는 거는 같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센스. 허락이라고 하는 라이센스가 넣어붙을 뿐이고, 그러니까 CC나 CCL이 같은 말인데, 크리에이티브 커먼스를 적당히 우리말로 번역한 걸 잘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공동의 어떤 저작 창작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카피라이트의 그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크리에이티브 커먼스가 대두가 됐고 최근의 일입니다. 이게 누가 한
얼마나 됐을까요? 10년? 물론 얼마 안 된 그 운동적인 성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CCL이라는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한번 살펴보면요. Creative Commons License는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서 일정한 조건 하에 다른 사람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자유이용 라이센스다. 즉, CC는 저작권자 입장에서 관점에서 처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에서도 CC를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우선은 저작권자의 입장에서 봐야 돼요. 다 여러분 우리가 저작자다. 그러니까 저작권자다. 창작물을 완성한 사람이다. 그랬을 때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서 일정한 조건 하에 다른 사람들, 이 다른 사람들은 불특정 다수의 다른 사람들. 특정하게 이렇게 한 거는 계약에 의해서 허락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모든 사람,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한 조건 하에서 내 걸 마음대로 이용해서 쓰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허락이에요. 그거 허락을 저작권자가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자기 저작물에. 그게 CC입니다. 그래서 CC는 저작권을 무시하거나 무력화하지 않고 저작 완성자가, 창작자가 자기의 원래 허여된 저작권을 무시하거나 그걸 무력화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을 보충하고 보강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CCL은 디지털 문명 환경 안에서 저작권에 대한 자율적, 반사적, 문화적 운동이다. 이건 어디서 있는 말이 아니고 제가 이제 쭉 준비를 하면서 깨달았다고 할까요? 알게 된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문명 환경이 바뀌게 됨으로써 종래 전통적인 저작권을 어떤 많은 합의가 보이니까 그것을 보강해요. 스스로 자유적으로 누가 어떤 시켜서 한 게 아니라 그런 움직임들이 생기고 반성적인 건 잘못했다는 반성이 아니라 리플렉티브죠. 이렇게 반성적으로 진행되는 문화적 운동이다. 볼 수 있습니다. CCL 속의 동영상을 보시면은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한 편에 3분 정도인데 네 편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맛있는 케이크를 함께 즐겨요. 이렇게 오른쪽에 이게 제가 표시를 한 겁니다. 이 동영상을 쓰려면은 이 표시를 하라 라고 조건이 붙어있는 걸 표시를 했어요. 제가 이용을 한 거니까 좀 아마 저 진행을 하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한번 듣고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나 먼저 들어 상관없습니다. 감당하고 이런 순간이 이제 당황스러워. 저희 안 나오는 거지. 그럴 거 아니야. 이게 맞는지 내가 한번 해보겠구나. 진행이 됐는데. 됐어요.
이게 그래도 이해하기 쉽고 꼭 소개를 해드려야 될 동영상들인데 나부터 당황스럽네. 이게 안 되죠? 비행기는 뭐예요? 그 위에서 네 번째 비행기. 이건 공유 버튼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게 비메오 동영상인데 비메오 동영상이 그 CCL을 많이 허락을 하는 CCL이 많이 적용된 그 대표적인 동영상 사이트가 비메오. 물론 유튜브도 많이 적용하고 있지만 그것도 유튜브처럼 누가 들어가서는 바로 못 보는 거예요? 주소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어디서 누웠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